저는 솔직히 코디 로즈가 진짜 클린하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 크로스로즈 한 세 방 맞고 근데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코디 로즈가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에는 나도 한 표. 네. 그러면 첫날에 블러드 라인이 진다는 거예요? 저는 진다고 봐요. 아, 몇 퍼센트라고요? 저는 100%의 전재산 겁니다. 저도 저도 첫날에 블러드 라인 승리 100%의 너무 당연한 건데 홍석준 겁니다. 지금 석준이랑 선배님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김대우 의원의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게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레슬매니아에는 분명히 레슬매니아 40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레전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존시나 스톤콜드 뭐 언더테이커 등등. 그럼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악의 스테이블로 주축이 블러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러드라인 규칙으로 경기를 진행을 해요. 이틀차 메인 이벤트에서. 그러면 수적으로 열세란 말이에요. 세스가 오든 뭐 누가 오든 간에. 그때 이제 존시나라든지 언더테이커라든지 스톤콜드가 나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럼버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에프론 막아주고 진짜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서 코디가 이기는 패턴으로 간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포유하면서 나왔어요. 사고 터졌습니다. 세스가 커디를 구했어요. 그리고 세스가 로에스 중계진도 구했습니다. 페디그리 페디그리 가고 있고 이 장면을 보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카운트 원투 크로스로즈 연타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때 배트샷. 작년도 이런 상황에서 로프 쪽으로 밀리다가 플러시코아에게 서머 스파이크를 당했었잖아요. 로만 리치를 인정하면서 피플 셀보를 넣었습니다. 코디로즈는 여기까지일 듯. 쓰리 카운트입니다. 스포티 모티 붉은 책을 넣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캐스터 정찬우입니다. 조경호 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 중계진은 레슬매니아 1일차 메인 이벤트 예측에 틀렸습니다. 이에 더락 로만 레인즈의 승리를 예측한 NXT 중계진의 현명한 판단을 무시한 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시청자분들께 드리겠다는 다짐을 고개를 숙여 표합니다. 저희가 더 배우겠습니다. 오늘 당한 수모 결코 잊지 않겠다. 두고 보자 NXT. 두고 보자